뭐가 이분한테 제일 중요한 걸까? 이 아내는 이게 건드려지면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. 뭘까? 혼자 하는 거예요.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? 외로움. 그렇죠. 정확해요. 아내는 외로움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. 어쨌든 우리 아내분은 어린 시절부터 따뜻한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요. 그래서 이 아내는 마음을 평야라고 본다면 싱크홀처럼 구멍이 탁 나 있는 거예요. 이 구멍을 통해 찬바람이 숭숭 들락거려요. 그럴 때마다 외로워요. 가만히 보면 이 아내는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에요. 아이 성 이렇게 바꾸는 거 본인이 다 찾아갔대잖아요. 전화 연결이 안 되니까 이런 사람이야. 막 찾아가요.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중요한 거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당신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나무가 좀 되어줘. 나는 평생 동안 그것이 부족했던 사람이야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잘 반응을 안 해주거나 들어주지 않으면 이 아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외로움의 구멍이 순간 더 커져.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. 당신한테 내가 뭐길래, 난 정말 이게 중요해요. 뭐 이 과정에서 나한테 나무가 되어줘. 같이 의논해. 이때 남편이 나는 뭐 이거 잘 못하겠어 이러면, 아니 내가 당신한테 어떤 존재길래 그 정도도 안 되는 존재야?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럼 딱 화를 내는 거예요. 물론 아내도 노력할 부분이 있습니다. 그냥 나의 인생을 새롭게 그냥 만들어가는 힘을 내야 돼요.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남편과 함께 두 아이와 함께 만들어가야 되겠구나라고 늘 그렇게 마음속에서 굳게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.